교체를 딱 들어갔어. 무슨 모자를 하고. 나는 군대 참여 안 돼가지고 가면 안 돼. 전에 어르신 제가 알기로 군대 저기 나오셨잖아. 그 백마부대. 아, 그 유명한. 예. 예. 저는 예. 백골부대 나왔고요. 누님 그 조카 우리 저 아들 있어요. 예. 네. 그 이제 막내도 저랑 같이 백골부대 나왔어요. 예. 저희 아버님은 이제 고3은 백마부대 나오죠. 그 백마부대에서 뭐 어르신 재미난 일 뭐 없어요? 하나. 근데 어르신 그때 어르신 그 군대 다닐 때는 막 많이 구타도 하고 그랬어요. 막 때리고. 그때는 많았죠. 군대가 그 뭐지? 해군이 없었고. 해군이 없었어요? 그 뭐지? 지원군이 있었어. 예? 지원병이라고 있었어. 아, 지원병. 지원군 군대에 갔던 사람이 결정을 던 사람이. 그때 그 유고 삶을 때는 이 기억이 생겼어요. 아, 그때는 저기 없었구나. 해군 네. 저기가 해군이. 반도는 지원군인데. 예. 이런 거 없었습니다. 참 힘들어도 군에 가서 받은 소리가 그래 대단한데. 아, 그 유고 상 900. 저는 백마리 출신이거든요. 굉장히 백마리 출신입니다. 5위 6일 때는 들어갔어요. 그러면 어르신은 백마부대 몇 년 근무하셨어요? 그 당시에. 그 당시에도 3년이었나? 그 전에 더 했나? 3년을? 기억하시... 3년 더 했었을 것 같은데. 3년 했어. 나도 그때 군대에서 굉장히 백 뭐지 군산단 출신인데 출신이 안 된다. 내가 군대에 들어가도 있어보는 다거든요. 지금 들어갔단 말이야. 지금 최면 그만 상대되지 않니까. 근데 바깥으로 왔거든. 그래도 가면 유생이 들어오더라고. 김소희가 그때 유생이 들어오는데 야 조배 장군 뭐 한다. 전부 은혜는 군부의 장군이었거든요. 뭐 중대장이고 뭐 산장이고 왔는데 이 조배 할 말이 다르게 나오다. 근데 해주고 나오고 있어야 근데 상당히 모험된, 막 육세에서 사우하게 막 들어오는데, 지금 대구 부장이 뭐 이제 사우대가 타가지고 막 상상 막 따거든요. 그 지금 군대 좀 먹이로 돼 있잖아요. 중대 상대가 좀 아주 소상과 먹이로 돼. 네. 그래, 잠깐도 갑자기 다 도배 떠나본 사람이거든요. 그 내가 특기를 가지고 참 댕겨가지고 참 장포 안 돌아가고. 그럼 어르신 특기가 뭐였어요? 백마부대에서 특기병이죠. 왜 특기가 있죠? 특기병은 뭐 지휘군으로 살았지. 네? 뭐 지휘군으로 산단 게. 지원군? 지휘군이라고 맞다보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군대는 맞다보는 사람이 제대로 보호해야 되잖아요. 그 지휘군은 그게 특기지. 그니까 뭐 오빠가 참 호랑사람이야. 그때 군대 육갑을 쳤어요. 한루 육갑입니다, 군대에서. 요새는 국가 반대는 없잖아요. 요새 반대는 어디 있어, 한루에. 그게 잠깐 그 먹고 살았어. 오피 있을 때. 오피 그 뭐셨어요? 네, 오피 한 1년 가다가 나왔거든요. 하천에 내가 오피가 있었거든요. 오, 백마도 오피 그 뭐셨대. 오, 전방. 하천에서 궁금하다가, 후반에 나왔다가, 애들 어디 가라면, 그만 오산을 불렀다. 오산요? 금화. 네, 금화, 거기다가 있었다. 아. 근데, 청부대, 흥부대, 맞았지. 요새는 뭐. 아, 그럼 어르신 막, 그, 북한 방송도 들고, 듣고 이러시겠는데. 오피. 한번 있는 사람인데, 뭐, 그, 내가 그, 하다 한다고 사람인데, 뭐, 어차피 없지. 예. 저도 전방에 근무했었거든요. 아, 근데, 북한 방송도 그때는 막, 되게 살벌했겠다, 막, 그, 북한 방송 들고, 뭐. 이거 아무것도 그냥 못 들었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아무것도. 그 군인들도 막 건너 막 그냥 남의 땅에 막 들어오고 그랬겠는데 왔다 갔다 하고. 지금처럼 막 철책선이 이렇게 완전하지 않아서. 산이 가려는데 그다음 동일 조건은 주먹 주택입니다. 그러니까요. 그 청대 홍대 내가 그 군산입니다. 그때는 막 철책선도 막 엉망이고 막 이래가지고 막 넘어 서로 막 뭐 서로 막 넘어다니고 이랬겠어. 압록강이 그 전선 내온다. 그 압록강 그런다. 그때 전선선 나온 그렇게도. 내가 앞에 그 금수산들이요. 눈에서 그래도 뭐 해방이 되니까는 간격. 그 어르신 뭐 그때 중대장님이 또 이렇게 글도 좀 알려주시고 그랬다면서요. 아이고 참. 많이 공연했었는데. 강릉 주연등이가 주연등했거든요. 이들의 강릉뿐이요. 예. 거기 근덕산 가셨어. 삼척산 근덕산.
그 권세도 알아주더라고. 군대들이 권세도 알아주더라고. 그럼, 그래야 나가 지옥이지. 아, 그럼요. 이 사람은 군대가 나를 있으면 못 살아. 네, 맞습니다. 그 때문에 군대도 장교하지. 내가 박정희 때 군생을 했거든요. 박정희, 예, 박정희 대통령 때요? 박정희 때 내가 그 군생을 산 거죠. 이게 뭐냐. 어르신하죠. 군대 생활도 아주 제대로요, 빡시게 하셨고요. 그때 우리 뭐지 기름 때문 군대들 기부도 다 있었어. 주제에 짬짬으로 기부도 다 차분 천억 때린 겁니다. 강원도 도지사가 지금 김민희 도지사 때, 강원도 그 산업과 화재 방면 산업과 내가 그 기록이 있었어요. 김재현 도지사 그래가지고 내가 안다고 다들 쳐는데요. 아, 그래서 안다고. 아, 그럼 김진성 전에 강원도 도지사님도 백마부대 나오셨어요? 아니, 백마부대 아니고. 예. 도지사 때 알았지. 아, 도지사일 때? 예, 도지사일 때 내가 군대에 나왔으니까. 예. 그래가지고 내가 그때 은혈부터 이제 산업과 경선사람이거든요. 예. 그래가 놓으니까. 강원도 이 산업과 제도는 있었거든요. 강원도 내 산업과 제도는 있었어요. 아, 그래서 찾아오시고. 그래서 그냥 모르시는 분이 찾아오실 일은 없는데, 분명히 뭔가 사연이 있으신데. 네, 네. 뭔가 사연이 있으시니까 오시는 건데. 그리고 저번에 보니까 김진선 전 강원도지사님이 찾아오셨더라고요. 아이고. 두 번이 왔었어요. 네, 두 번이나요? 예. 최근에? 야 동양관 문구 찾아보고. 지구 서민도 다 들어봐야 되라고. 전쟁이 아니야. 그러시구나. 그럼 뭔가 연관성이 있으시니까. 아, 연관 있죠. 구자민 내가 저 강원도 내가 뭐지 도시가 인감 딱지가 그냥 강원도 내 뭐지 강촌이 있었는데 뭐 그냥 아무렇지. 맞습니다. 아유. 이 참.